쉬더라. 구독, 좋아요. 뭐라고? 구독, 좋아요. 여기요. 어? 누구세요? 벽이 벽 월 투 월 락 앤 락. 오늘은 짧은 문학 모임을 가지고 이제 구곡 북포로 출발합니다. 문학 동아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등반 준비하고 계십니다. 빙벽 선배님, 제가요? 여기는 어쩐 일인가요? 어프로치 지금 20분 걸리고요. 지금 몇 시인가요? 지금은 7시입니다. 얼굴만 둥둥 떠 있어. 구곡 폭포 도착. 백이병님, 구곡 폭포에 도착했는데요.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. 야드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. 등반 인생 좀 처음입니다. 긴장되시나요? 아니요.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되는 거 없을 것 같아. 근데 야드 하는 거 좀 되게 멋있다. 그냥 보기에. 보기? 근데 빙벽이라서 멋있는 것 같아. 하얀데 막 하얗고 있어서? 불 있고 막. 벽이벽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. 백이병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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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투월! 오늘은 원정인가요? 아닌가요? 원정? 어. 원정 느낌? 여기. 원정 느낌. 느낌? 오늘의 선등 머신 별명 하나 만들어줘야겠다. 아니요. 걱정인형 있잖아. 걱정인형? 오빠 우리가 별명 만들어줬어. 걱정인형. 걱정이 많으신. 내가? 나 걱정 많이 했는데? 문학 동아리 회장님. 문학 동아리 회장님 걱정인형. 오늘 안 춥다 근데. 이따가도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? 콧물은 나오긴 하는데 춥진 않네요. 안등 질등. 저기 왜 걸어가죠? 오는 거 촉촉. 저게 왜 걸어가는 거야? 왜지? 야, 저게 어떻게 그냥 걸어가냐? 쓸매. 오. 구곡포 보야등 야등. 야등야등 어때? 야등야등. 뭐라고 지은어? 민지 출동. 민지 화이팅. 두 번째로 올라가고 있는 민지입니다. 출발.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데 안 보인다. 잘 올라가고 있는 민지입니다. 제대로 안 끼운 거 아니야? 이 줄은 왜 이렇게 무겁냐? 회수 안 하고 왔어? 어? 회수 안 하고 왔어? 어, 이거 걸어놓고 가려고 해가지고 한 개만 해도 되네. 아, 저분이 선등머신이라는 분이에요? 네. 안녕하세요. 선등머신 이자예요. 박사군이요. 아유, 그 뭐 잘하던데 뭐.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되게 열정적으로 댕기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.
완전 벗겨지려고. 신발? 난 램프. 여보 신발. 아 그게? 그게 계속 와. 별로인가? 아니 근데 그거 너 그. 야 거기 안에다가 무기를 넣고 왔어. 너 장난해? 아닌 줄 알아. 나 고는 거 없잖아. 그래서 원래 들고 어찌저도, 오는데 어찌저도 지은아 들고 오는데 속도가 떨어뜨리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넣고 와봤어. 실험. 오 나 찢어져? 아무리 넣고지만 아 됐어 조심해서. 어쩔 수 없었어. 야 그거 그러다가 떨어지면 너 진짜 배 찢어져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그냥 들고 오는 게 나을까? 그 머리에도 끼는 게 없나 지은아? 응 그냥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. 어. 왜냐면 아 여기 뭔가 목을 졸랐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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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꺼낼 수 없어 민지야. 꺼내야 돼 꺼내야 돼 꺼내야 돼. 아! 옷이 좀 타이트 하시네요. 옷 좀 타이트 하시네요. 아 타이트? 한 번 더 할래? 그거 이번엔 맨 오른쪽으로 가자. 내가 중간에 갈게. 그래? 빨리 자랑해. 어? 죽었다. 이게 뒤야? 아닌데? 이게 묻혀있었어. 아 그래? 그래 그럼 우리가 가져가자. 너는 가자. 아니요, 우리는 할 쓸일 없는데. 그거네. 그리래. 응. 좋은 거다. 아 진짜. 조공. 조공. 이제 어디 있는지 알아요, 오빠? 어? 어디 있지? 어디 있었더라? 여기. 여기. 내가 캐냈어. 진짜 웃겨. 두 번째 선등 갑니다. 그림자 나 엄청 커. 그림자 나 저기요 집중하세요. 알겠지서. 너 또 아까도 찍어줬는데 진짜 안 보이더라. 그건 왠지 알아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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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알고 있다. 왜? 왜? 너는 알고 있다. 또 콩시렁콩시렁 되면서 엄마. 이거는 재밌어? 진짜 안 오는구나.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. 어, 로프가 좋은 거라서. 할 만해? 응? 재밌어? 네. 야등 재밌네요. 진심이야? 아닌 거 같은데. 진짜로. 은근히 계속 고드름인데? 내가 그거 회수 다 해가지고 힘들었지. 길 찾기. 야, 해수 어려웠겠다. 고구마 많이 캐왔나요? 어, 그거 동영상 찍고 있을 때 사진 찍는 거 불러줘. 어. 어떻게 해? 그거 하얀색 버튼 그게 사진 찍는 거잖아요. 아, 이게? 어. 같았어. 응? 왜? 왜 다스 나는 안 했어. 오빠 엄청 죽겠다. 아니 오빠 아닌데 내가 범준대인데. 왜 센 척해. 추위 엄청 못 타는 거 다 알아. 아
내가 말하지 말고 그냥 벗어 접었어야 됐네. 없어야지 지윤아. 눈치가 없었다. 어머 입혀 드려 빨리. 걱정이냐 얼어 죽어. 에이, 바로 입네. 아 춥지. 나도 밑에서 엄청 추웠는데. 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. 진짜 지윤아 너 그렇게 춥지도 않으면서 앞에 다 열어놓고 나 입을 거면. 나 땀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. 어? 앞에 다 열어놓고 입을 거면 걱정이냐 줬어야지. 다음부터 잘할 수 있어. 선은상 그러면 둘이 같은 거 깨면 되는 거야 이제? 드디어 아니지. 레벨 맞는 거야? 어? 아니지 석주 오빠 아직 신세대 안 했어. 나 신세대 했어. 갑자기 승부욕이 막. 아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 우리 같이 해야 돼. 어 그러면 더 좋아. 나 석주 빠진을 빨리 해야겠다. 나 잘 보고 가. 좋아요. 화강하는 민지. 화강할 때 근데 그 끝자가 안 보이니까 좀 무섭더라고. 뭐가 안 보여? 끝자가 잘 안 보여서. 십자가? 끝자. 아.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. 오늘 등반 어땠나요? 오늘 등반 야등인데 완전 야야야 야등이어서 지난주에 설악산 했던 야등과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. 오늘 그리고 60m를 한 번에 두 번이나 가서 힘이 세진 느낌이에요. 지금 몇 시? 1시 넘었는데 오랜만에 도토 출동. 스승님이 새벽길에 가셔야 해서요. 제자된 도리로서 식량을 대접하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집에 아보카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? 도토 하려고 준비해놨어. 아보카도. 민지네 집에 오늘 아보카도가 이렇게 많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토띠야 민지가 해준 토띠야. 구곡폭포 완료! 걱정인형 왜 말하네 다시. 구곡폭포 완료!